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태양광 테마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태양광이 또 한때 뜨겁게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잠시 또 약간 소외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다시 좀 봐야 될 타이밍일까요? 네, 지금 충분히 사실상 방송이 어제나 그제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일단 제가 항상 하나솔루션을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항상 박스권 매매를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상단이 5만 4천, 하단은 4만 6천. 4만 6천 원 가면 무조건 매수다 라고 외쳤고 네네. 그 가격이 지금 어제하고 그제 터치를 하면서 121선과 또 분홍색의 매물대 하단까지 이런 자리들은 지지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네네. 저같이 이런 지점을 갔을 때는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쪽들이 있는데 그게 개인이 아니란 거죠. 어제 그제 들어왔던 수급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기관 쪽에서 이런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세제 혜택, 실적 없이도 그냥 생산만 했을 때에도 이런 1.7기가와트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에 증설을 하죠. 1.4기가와트 해서 총 3.1기가와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만 2,500억에서 3,000억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제 지금 에너지 다변화 때문에 굉장히 태양광 모듈 이런 쪽들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수요도 폭증해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조정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엔 계속 주가는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습니다. 시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 우린 이런 걸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태양광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이 업황에 대한 변함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 다변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물론 원전이나 이런 쪽들도 다변화 차원에서는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원전 시간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1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전의 가격이 지금은 킬로와트시당 발전 단가가 분명히 태양광이나 풍력 대비했을 때 훨씬 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수준까지 싸요. 그런데 그게 10년 후에도 이 가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들, 발전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그 단가 차이를 점점 더 좁혀갈 거란 말이죠. 거다.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2030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5%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신재생 에너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포인트는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 종목들 하루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잠깐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네. 최근에는요? 글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대장 쪽 이게 세액공제 혜택의 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상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같이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고요. 매출 비중으로만 보면 훨씬 높습니다. 네. 거의 90% 이상이 태양광 쪽에서 매출 발생이 되는 곳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이제 갓 넘겨가고 있는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더 많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이루어낸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으로의 매출 비중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내년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실적만 가지고 레퍼런스를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솔루션은 그런 부담을 일단 덜었잖아요. 훨씬 더 밸류상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이고요. 네? 그 외에는 OCI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쪽의 모듈을 봐야지 지금 폴리실리콘 이런 쪽들은 사실상 메리트가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OCI는 굳이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는 뭐 소재 쪽, 반도체 소재도 하고 있고 이런 쪽,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같이 보시면 될 텐데 그래도 지금 미국이 원하는 메이드 인 USA에 나는 집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연코 최고 업체인 하나솔루션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말씀해 주신 대로 최선호주로 저희가 네. 봐야 되겠고요. 자,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아쉬운 게 이제 어제 그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둘 다 121선을 터치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반등이 수급에 의해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누가 사는지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 이건 OCI 같은 경우고요. 하나솔루션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거의 한 10만 주 이상 2시 반으로 가십게 된 것 같고요. 투신이 또 강하게 붙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기금의 매도는 사실상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장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 고가를 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과 투신의 쌍끌이 매수, 거기다 사모펀드까지 같이 붙어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쌍끌이 매수기 때문에 강한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다.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쪽에 태양광 모듈 쪽 판매 단가는 유럽 대비했을 때에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20%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다 미국 상무부에서도 동사에 대해서는 관세 우회와 관계없음 이런 부분으로 발표를 또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물론 환율이 지금은 경제가 조금 안정됨에 따라서 떨어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적에 미쳤던 영향들을 배제한다. 라고 했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혜택이 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년 23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설되는 1.4기가와트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3분기 이후부터는 온전한 세액공제 혜택을 3.1기가와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 솔루션을 단연코 탑픽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에도 뭐 한번 봐주셨지만 네. 하나 솔루션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좀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급이 붙어서 네.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상단까지는 아마 갈 수 있어요. 5만 4천 원대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 상황이 돌변하면서 하락으로 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4만 6천 원 또 사셔야죠. 네, 4만 6천 원 네. 부근에서 매수 다시 한번 말씀 강하게 드리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전고점 부근 5만 5천 원 부근인데 거기가 만약 이제 돌파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3년이 오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의 가시화가 점점 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화요. 그렇기 때문에 5만 5천 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2차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쪽에 역시 탑픽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다시 오늘 시동을 걸고 상승하려고 보여주고 있는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 저희 계속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이니 씨 오늘 사용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